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매성도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영화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죠. 노잼진과 슈퍼성수. 오늘은 김성수 문화평론가 단독 출연입니다. 어서오세요.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지각했거든요. 늘 지각점은 원래 김성수였는데, 네. 오동진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럼요. 예. 사실 제가 더 시간을 잘 지킵니다. 예,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간신히 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도 두 분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고요. 당연히 청취자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섯 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두 매와 왓챠 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또 있다고 하네요. 뮤지컬 배너 관람권 두 쌍, 총 네 장을 드린다고 합니다. 오! 따라서 오늘의 삼행시 미션은 벤허. 벤허로 이행시네요. 벤허 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겠다. 그럼, 아, 쉬워요. 벤허. 예. 네. 그런 그 뭐랄까 앞에 올 때 그런 약간 발음이나 그 걸 좀 조정해 주기만 하면 쉽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전부 일곱 분 선정하나요? 일곱 분 선정한다고. 예. 예. 영화 소개보다는 일곱 분 선정하는 시간이 다 갈 것 같네요. 아, 그럼 안 되는데. 예. 그래요. 뮤지컬 배너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4부 우리 연예 할까요에서 프레스콜 다녀온 김하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여러분들 배너 이행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영화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천 국제음악 영화제가 개막했는데. 그렇죠. 이번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여러 영화 상영됐습니다만 그중에 7편 정도가 일본 영화라고 합니다. 일본 불매운동 여파에 일본 영화를 상영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영화제 측은 예정대로 일본 영화를 상영했다는 입장인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해야죠. 네. 그 뭐 문화교류를 갖다가 막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면서 비판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뭐 이게 뭐 일본의 전범의 논리들을 갖다 대변하는 영화를 틀는 게 아니라 음악영화냐. 그렇죠. 예. 예. 김성수 평론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오늘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역사 문제를 갖고 괜한 경제 문제로 걸고 넘어졌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문화는 문화고 스포츠는 스포츠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노아베. 노자편이 아니고. 그렇죠. 노자편이 아니고 노아베. 뭐 이런 것이죠. 이건 우리가 만든 잔치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단독으로 문화 컨텐츠 하나가 와서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안에 안사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만든 잔치에 이렇게 출품을 해준 손님인데 대접을 해줘야죠. 우리는 손님 대접은 잘하잖아요 또. 그렇죠? 영화를 보시고 아마 대중들이 스스로 또 판단하시니까요. 네. 우리 집단지성이 네.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영화 이야기 듣기 전에 방금 이야기한 주제를 가지고 올해 제천국제영화제 상영작을 선정한 전진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담당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죠? 네. 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어떤 영화제인지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5년부터 시작됐고요. 올해로 네. 15회를 맞이했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고 말씀하신 대로 음악이 중심이 되고 또 뮤지션들의 삶과 음악을 담은 영화들 127편을 상영합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그중에서 7편의 일본 영화가 논란이 됐는데 일본 영화 예. 상영 논란에 대해서 프로그래머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영화제 프로그래밍은 6월 말에 완성이 됐고요. 예. 뭐 그 시점에선 마무리도 없었죠. 한일 양국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사태들이 이제 급변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입장은 일단은 뭐 김성수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제 문화 교류의 장이고 또 우리가 초청한 작품들인 만큼 뭐 삼국에서 영화제 삼국에서 책임을 지고 상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전면 보이콧 아니면 일본이 나고야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듯이 그런 방식 아니면 이제 상영을 다 하는 방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좁혀졌는데 예. 저희는 이제 후자를 택한 거죠. 이게 상영하지 말자 이거는 제천 의회에서 결정한 거라고요? 아,
네, 물론 제천 의회에서 또 그런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또 계시고요. 예. 그런 점을 이제 모아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죠. 예. 제천 의회의 결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선택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신 거고, 저희 영화제 사무국과 이제 영화제 입장은 이제 후자를 택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 많이 놀러오라고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저께 8월 8일부터 시작됐고요. 8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영화제 제천 시내에서 열리게 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어제 오동진 예, 대표님 뵀는데 네. 예, 또 목소리로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비를 엄청 맞았죠. 네. 네. 저분이 간다고 해서 뭐 홍보에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히려 와서 도움이 되겠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전진수 프로그래머였고요. 자, 오늘, 이제 영화 얘기할 텐데, 일단, 오동진 평론가가 네.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습니까? 아, 어제 제천 갔다 왔고요. 제천이 아주 특이한 곳,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예요. 개막식만 하면 비가 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서 보는 영화제예요, 제천은. 공연할 때 비를 맞으면 좋아요. 그럼요. 더우니까. 근데 이제 개막식 때 비가 오는데 놀라운 것은 개막식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도 반복되니까. 아, 그래요? 4년째 비가 오고 하도 있는데 네. 억수같이 비가 오는 걸 다 맞으면서 하여튼 개막식을 오히려 즐겼습니다. 저도 비를 많이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만 없고요. 네. 예. 특이한 독특한 기억을 갖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영화가 있는데 예컨대 아르카디아 같은 작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음악을 통해서 치유하는 치매 할아버지를 치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가 일본 영화라고 해서 김성수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불매운동처럼 거부할 이유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일본 영화에 대한 지역적 그 반감의 어떤 체감은 좀 다릅니다. 예컨대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주요 산업체로 들어가 있는 어떤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반감의 정도가 좀 강하겠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지역의 어떤 그 시민들 또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일본 영화에 대한 판단들이 결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천국제영화제에 상영되는 작품 가운데 추천할 영화가 있을까요? 재밌는 작품들도 많은데요. 근데 엘비스 같은 영화 있어요. 아, 네. 엘비스. 이제 예전에 엘비스 프레슬리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짝퉁 엘비스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음악적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난한 삶을 사는가. 왜냐하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들 굉장히 드물거든요. 대부분은 엘비스라는 영화에 나온 주인공처럼 짝퉁의 삶을 살거나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미테이션 이런 겁니까? 그렇죠. 네. 엘비스 흉내내는 사람이죠. 많잖아요. 우리도. 노후나 뭐 이런 그렇죠.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이른바 저작거리에서는 인기를 모아서 순회 공연도 하고 그런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음악적 삶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런 삶은 사실은 우리 서민들의 어떤 그런 생활과 어떤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서 보는 분들의 어떤 공감대를 굉장히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작품이고요. 예. 음악 영화지만 우리 보편적인 어떤 삶의 가치를 얘기한 영화다. 엘비스. 네, 그렇죠. 예. 그런 작품들은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예. 작품이고 엘비스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8월에 가볼 만한 영화제 하나 더 있다고요? 하나만 더 있는 게 아니라 8월에 사실은 한 4개 있습니다. 예. 제천을 시작으로 해서 8월 16일 날 평창에서는 남북 평화영화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문성근 배우가 조직위원장이고 또 배우이자 감독인 방은진 씨가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남북 평화영화제는 뭐 제목으로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남북한 영화를 동시에 상영하는 그런 영화제고 올해가 첫회 영화제입니다. 그리고 월말에 가면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가 있고요. 또 충청 북도에서는 충북 무예 액션 영화제가 있습니다. 음흠. 영화제가 지금 많죠. 예. 9월 6일 날 가면 울주에서는 울주 산악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영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영화인들의 노력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수 평화 가기 전에 오늘 많이 추첨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자, 7497님. 벤. 벤치에 앉아 지금 이 시간. 허.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이동영의 뉴스 정면수 공부와 함께 하세요. 예. 아, 잘 만드는 7497 당첨. 예.
1302님. 벤. 벤댕이 소갈딱지 아베. 허. 어. 허무하게 망치지 말고 눈치껏 용서를 구하라. 어, 이분 나랑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랬어요? 예. 1302분도 당첨. 6524님. 벤. 벤투 감독님 국대 잘 이끌어서. 허. 허실 뿐인 일본 팀 아장내주세요. 예. 6524님도 당첨. 지금 세 분 됐나요? 네 분 예, 됐습니다. 세 분입니다. 세 분. 아직 네 분 더 남았으니까. 한 분만 더 뽑겠습니다. 7877님. 벤. 벤처 중소기업 제품으로 부품 국산화 합시다. 아, 좋죠. 허무하게 끝나는 경제 도발 될 수 있도록. 아유, 좋습니다. 네. 두 장 주고 싶다, 두 장. 예, 7877님. 이렇게 해서 네 명 선정했고요. 나머지 세 분은, 김성수 평론가 영화.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네. 김성수 평론가가 오늘 봉호동 전투 영화를 들고 왔는데요. 네. 1085님께서 네. 스포 성수님 오늘 봉호동 전투 하실 때 영화 속 스페셜 게스트 비밀 지켜주세요. 항상 강가에 내어놓는 아이 마냥 불안불안한 스포 성수. 제가 아이가 이 특별 출연한 사람들을 네.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얘기 안 합니다. 그분들을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죽 저 불안불안함 이렇게 문자까지 보냈을까요? 어, 내가 하고 싶어. 세상에. 아,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누군지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봉호동 전투하면 홍범도 장군. 불안불안한데? 예. 불안불안해. 실제로. 이 근데 뭐 그게 엄청난 비밀이 아닌데. 봉호동 전투는, 우리 진짜 우리 독립군들에게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전투 장면들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시작서부터 끝까지 전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투 씬들이 좀 싫다. 뭐 그래 중간에 저는 보니까 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데리고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 애가 보기에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니까 있어서 네 그래서 차마 더 이상 보여주기 그렇다. 그래갖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 보면 양민 학살 장면 같은 경우는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냥 스크린을 뚫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 정말, 정말 일본의 그 잔악한 그 사진들 있죠. 그거 고스란히 묘사를 하더라고. 정말. 스크린으로 뚫고 들어가서 뭐 하시려고요? 아니, 뭐. 자신의 분노를. 예, 그렇죠. 아, 거죠. 아, 독립군이 되려고? 예. 그때 뜨거워, 일본군 밀정이 되려는 건 아니지. 예. 어쨌든 그런 그 네. 양민에 대한 학살 장면들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전투 장면들이 아주 기가 막힌 기술로 촬영 기술들은 정말 대단하더군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봉호동 전투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스펙타클 액션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풀숏의 예술이다. 풀커트의 예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큰 화면이 많고 풀컷으로 보여주는 화면이 많다는 것은 촬영에 있어서의 디자인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부감샷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촬영 자체가 좁혔다 넓혔다 하는 그런 리듬감이 굉장히 좋아요. 넓게 보여줬다가 좁게 들어가고 하는 그런 리듬감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은 불만이 있는 분들은 봉호동 전투하면 그 독립운동의 정신 이런 것들이 많이 더 고치기가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나갔다고 하신 분들은 아마 잔인한 장면들이 예. 아니고 스펙타클 액션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좀. 앞에 양민 학살 장면에서만 나가셨어요. 그런데 조금 그 양민들 학살하는 씬들이 조금 그 아이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 우리 애랑 같이 볼까 그러다가 이제 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가서 봤더니 아 아이랑은 보기가 좀 그렇겠다. 그러니까 봉호동 전투의 그 승리감을 굉장히 고양시키기 위해서 촬영을 좀 극대화한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원신현 감독이 감독을 그 연출했기 때문에 촬영과 아까 말씀드린 스펙터클 액션에 많이 치중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겁나게 뛰어다닙니다. 하여튼 배우들이. 정말 불쌍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 산을 정말 겁나게 뛰어다닙니다. 스테디캠이라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네. 예. 근데 그걸 너무너무 잘. 카메라를 몸에 걸고 찍는 그런 액션 장면들 굉장히 잘 찍었죠. 원신현 감독의 특징이에요. 아, 스테디캠도 그렇고요. 그 드론을 통해서 네. 찍어낸 부감샷들이 기가 막히더군요. 진짜. 촬영 카메라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작품이고 한국 영화의 그 스펙터클 액션 영화의 어떤 지형도가 여기까지 왔다. 어떤 면에서는 이 봉호동 전투를 가지고 그냥 게임을 만들어도 되겠다.
실제로 그냥 드론으로 뛰어 올라와서 부감으로 이렇게 찍는 그런 씬들은 그냥 위에서 전략을 짤 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사람들을 포진시켜가지고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미션들을 행하게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어도 충분할 만큼 그만큼 촬영 기술에 대해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청산리 전투로 이어지죠. 대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네. 청산리로. 딱 이러면서. 요게 이제 스포죠. 스포의 위험성. 이게 스포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내가 불안불안하다 그랬다. 알겠습니다. 저 박어진이 님께서 개봉 첫날 보고 왔습니다. 이 시국에 보니까 더 분노가 끌어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주셨는데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네. 있는데 그렇죠. 이 영화가 이때 개봉한 건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한편 네. 이 영화가 개봉 전에 별점 테러를 맞았거든요. 네. 별점 테러는 누가 왜 주는 겁니까? 이 시국에 이 영화를 보지도 있잖아요. 않고. 네. 이 봉오동 전투를 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문제 제기의 관점에 대해서는 올바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가 뭐냐면 정선에서 이 W 픽처스가 허가를 받고 동강 유역에서 촬영을 진행했거든요. 예. 근데 이 동강 유역이 천혜의 자연이 보존되고 그렇죠.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연을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이제 촬영을 진행했는데 그런데 화약류를 설치하고 터트리고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패이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사한테 경고를 하고 촬영 중지를 요청을 해가지고 실제로 제작사가 여기에 대한 벌금들 같은 거 다 물고 심지어는 여기서 찍은 부분은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뒤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짜 뉴스가 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제작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동강 할미꽃이 멸종됐다. 이 영화 때문에. 이 영화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이 문제 제기라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4대강이나 이런 건 전혀 얘기하지 않던 그런 환경단체가 이제 환경을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데 동강 할미꽃을 이 영화가 그 멸종시켰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례적으로 정선군청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문제가 자기는 제작사를 갖다 대변해 줄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런데 이 공격이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환경을 빌미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더라고요. 주옥순하니까. 가짜뉴스. 뭐. 예. 그러세요? 그분이 이렇게 정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기현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가짜뉴스 논란도 있었는데. 예. 어쨌든 이상하게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그 별점을 하나 혹은 하나 주는 그런 테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외적인 논란들이 자꾸 가속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예.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봉오동 전투 하면 뭐 홍범도 장군 뭐 이런 위대한 독립운동가만 그동안 이야기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분들도 당연히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평범한 독립군 잊혀진 독립군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위대한 그렇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은 보면 마적 출신의 뭐 네. 누구 뭐 누구는 또 그야말로 농민 뭐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하는데 유해진 씨가 동네꾼들은 그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낮에는 멀쩡히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네. 밤이 되면 갑자기 총을 들고 동네꾼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게릴라 전들의 무서움이 아니었나.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 전에서도 이런 네. 일들이 있어가지고 민간인들을 막 학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영화를 보면서 유준열 씨가 어쨌든 평범한 청년이었다. 아까 말씀하신 위대한 독립군이 되는 건데 정말 잘 뛰더군요. 아, 유준열 같은 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이전의 영화들에서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독립군이 정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뺑반? 네. 뺑반. 정말 잘 뛰더군요. 준열이를 지키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아들과 같이 또 열차 돌림이야. 테이크 원님께서 스포 성수 수석 끝나면 다시 오겠습니다. 분명 뭐든 말할 게 뻔합니다. 이렇게 해줬고. 누구예요? 커피 카피님께서 스포 성수님 오늘 또 한 건 했네요. 포인트 정리 완료. 김쿠리오님께서 소거하고 유튜브로 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인데 소거를 하겠답니다. 아, 진짜. 대단한 분들이야. 예. 예. 자, 이정희님께서 마지막 장면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꼭 보세요. 라는 올려주셨고요.
아까 일곱 분 중에 마지막 장면 진짜 이거 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진짜 얘기하면 안 될걸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진짜 그거는 꼭 보실 만한 겁니다. 그 순간 야 일본과의 불매운동도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일곱 분 중에 네 분 선정했고요. 세 분 더 선정하면 되죠. 9998님 밴쿠버 있는 소녀상도 일본에서 건립 방해했다는 기사 봤네요. 허구한 날 마음만 일삼는 일본 극우파들이요. 아직 늦지 않았다. 진정한 사과와 진심 보여라. 대단하다. 멋지다. 예, 예, 밴쿠버. 예, 시사적으로 네. 완벽하시네요. 네. 네. 예. 네. 그리고 5669님. 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는 영화처럼 점점 외모 어려지는 이 작가님. 허허허 웃으면서 항상 즐거운 일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아, 헐. 9998님, 5669님 다 당첨되셨고요. 마지막. 마지막 한 분인데 일단은 두 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제가 확인할게요. 우리 8967님. 벤. 벤또는 먹었나? 허허 뭘 잘했다고 밥을 먹냐 아베. 벤또가 들어왔는데. 아, 이행시 아닙니까? 벤이도 예. 들어가니까. 아, 그래도 벤또로 이렇게 하시는 게,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비판적이라는 측면에서. 예. 예. 그냥, 예. 예. 알겠습니다. 8967도 마지막 당첨되셨으니까 저희에게 다시 문자 주셔서 받을 주소, 영화표랑 티켓 받을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밥은 먹고 다니냐에 변. 그런 것 같아요. 하시려고 했는데. 예. 벤또가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 자꾸 얘기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어머니가 항상 그뭐 가져가라. 예, 요즘은 다 급식으로 하니까 그렇죠. 예, 그 도시락의 추억이 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오늘 두 번 영화 얘기 또 무척 재밌게 들었고요. 내년이 봉오동 전투 100주년 된 해라고 하니까 예, 더 뜻깊은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두 분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